오늘 점심 반찬으로는 아주 싱싱한 생고등어를 고지혈증의 최고의 효능이 있는 생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으로서 오메가3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두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이 굉장히 이롭고 그 노인들한테 그 관절염 완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뼈 건강이 좋은 식품이에요. 지금 이제 앞으로 또 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서 빨리 김장을 해야 되니까 묵은지 같은 것은 빨리빨리 치워서 통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서 배추 묵은지를 갖다가 숭숭숭숭 썰어서 밑에 깔고 백김치 무도 듬뿍 썰어서 깔아가지고 지금 이 묵은지를 깔면은 이 생선에서 비린내가 안 나요. 그래서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외간장하고 참치 액젓 좀 섞어가지고 소스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슴슴하게 부었어요. 한 밥반찬으로 점심 때 뜨거운 밥에 잡곡밥에다가 이걸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심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다니까 노인들이나 수험생들한테 또 그 오메가3는 두뇌 건강에 좋아서 수험생들한테도 굉장히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오메가3가 풍부한 생고등어는 참 건강에 이로운 그런 식품이죠.